최인호 작가님의 소설 겨울 나그네를 바탕으로 젊은 남녀 간의 사랑과 우정과 따뜻한 내용들을 담은 뮤지컬입니다. 다양한 감정을 연기하는 캐릭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도 굉장히 설레고 넘버를 부르면서도 행복하고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23년, 24년의 최고의 작품. 겨울 하면 사실 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겨울에 뭔가 자전거 타는 그림들을 저는 항상 그렸던 것 같아요. 현태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밝고 자신감 넘치고 장난기 많은 친구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MBTI 약간 ENFP고 주변 사람도 굉장히 잘 챙기고 아이한테 빠지면서 민호와의 마찰이 있는 캐릭터로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을 때는 되게 밝은 느낌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갔을 때도 키포인트가 되는 역할들을 현태가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애절 민우와 다이시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애절함이 느껴지는 똥강아지? 저는 좀 귀엽게 봤거든요. 친근하고 좀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저는 주변 사람들 좀 많이 과하게 챙겨요. 현태도 민우로 굉장히 친동생처럼 많이 챙겨요. 평소에 현태랑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긍정적이고 장난기도 많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일단 노래. 김영석 작곡가님도 겨울 나그네 넘버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심쿵할 넘버들이 많습니다. 민우 주변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레퀴엠이라는 넘버가 와닿기도 했고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 곡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든 배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보여드리는 따뜻한 앙상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예전을 또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지금 MZ세대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면서 그 노래와 극과 공감하지 않을까. 민우도 정말 좋은 친구지만 민우 나빴는데 사실 현태가 짱입니다. 민우가 현실에 있다고 하면 현태처럼 진짜 도와줄 것 같아요. 저는 현태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습실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고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흡들이 굉장히 좋아요. 또 우리 후배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께 나오는 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우들을 봤을 때 풋풋한데 패기도 있어 보이고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일까.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친해지는 중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이 공연장 오셔서 따뜻한 마음 받아가실 수 있게 멋진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대에서 잘 해내는 현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